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 무더운 날씨에 우충무 영주시의원 후보 개소식 및 출정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우충무 후보의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 자리가 무덥고 많이 협소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지켜주시어 우충무 후보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영주청년회의소 직장회장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참 든든한 강동 해결사 기호 4번 우충무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부부 내에 모시고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우충무 후보와 김효정 배우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우충무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후보자 대회 큰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동 해결사 기호 4번 우충무 후보자가 시민분들께 시의원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충무입니다. 토요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신 지역의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 후배님들 그리고 같이 선거를 하는 저희 후보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귀한걸음 하셨는 분들의 인사말을 여쭈어야 되지만 날이 덥고 또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소중한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을 저희에게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감사함을 제 마음속에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크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후배님들께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택지의 시의원 후보인 저 우충무는 원래 48살입니다. 그 주변에 친구들, 후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역의 어른들께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자라날 미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선거 사무를 책임지시는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 우충무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충무 소속이라고. 마지막 이름에 무자가 들어있어서 우충무 소속이라고. 그런데 저는 무소속이 더 떳떳하고 더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지 않냐면은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출직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선출직에 나섭니다. 당당하게 나섭니다. 나설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는데 왜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간 무소속 시의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소속이라서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민원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는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네, 지난 4년간 무소속 의원이었지만 영주시의회 1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그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의원으로 방송에서도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용호 의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지 않으시면 절대 그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우충무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저도 소통하고 저도 추진력 있게 밀고붙여서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소속이라서 부족했습니까? 저 우충무는 선거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젊은 친구가 정치인의 첫걸음을 딛는 만큼 바르게 하자, 청렴하게 하자, 똑바로 하자,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직도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지 않았냐. 전라도 업체에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사업을 하지 너는 뭐 먹고 살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관외 일을 했습니다. 관외 일을 하면서 벌었는 만큼 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주변의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 아무것도 없는 무소속 우충무를 믿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제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 후배들에게 떳떳한 선배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소속을 합니다. 그 무소속이 어느 누구 정당 공천을 받으셨는 분들보다 저는 더 떳떳합니다. 맞습니까, 시민 여러분? 방택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 초반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도시계획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도로가 좁아서 양면에 주차를 하면은 교행이 안 될 정도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계획들을 이제 와서 그때 잘못됐니 잘됐니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한 뜻을 시민들도 알고 있으셨었고 또 관에서도 알고 있으셨을 거고 또 그걸 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팽창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이제 현실의 숙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잘됐니 잘못됐니 보다 현실에서 풀 수 있는 그런 합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안을 찾아가는 시의원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4년간을 일했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우회전이 안 되는 구형 아파트 후문에 우회전 차로를 냈습니다. 3년이 걸리더라고요. 왜 3년이 걸리냐? 택지는 전부 다 이게 다 개인 땅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땅도 어느 분 소유의 개인 땅입니다. 그 땅에 마음대로 인도를 내고 마음대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살려고 해도 저희는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땅을 사야 되는데 현재 소유자분들은 그보다 많은 금액들을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시의원이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죠. 맞죠? 그죠? 예, 시의원은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이 도비를 받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일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뽑아주시는 자리입니다. 어제 어느 정당 후보자님 또 다른 정당 후보자님들 개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후보자님들이 다니시면서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 나타났으니까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같은 색으로 만들어주셔야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시의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도의원의 역할도 아닙니다. 시의원, 도의원은 시정, 도정을 견제감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같은 당에 다 서로 뜻을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당이라도 견제하고 경각심을 부여하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의원, 도의원 역할을 하려고 저는 시의원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여하시는 권한은 바로 그거예요. 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공 3사단지 어머님들과 계시지만은 어머님 제가 당이 없어서 일 못했어요. 네? 여기에 친구들 있지만 친구들한테 제가 창피하게 정치하던가요? 후배님들 제가 창피하게 정치하던가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는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주의 관광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제안도 하고 짓기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합니다. 또 대학원에서는 조경학을 공부했습니다. 도시계획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가장 잘 해결할 적임자 저 우충무에게 여러분들의 힘을 꼭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조례발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법령들을 풀고 조금 잔고코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편한 삶을 만드는 게 저 시의원 우충무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영주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가장 많은 21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 안에는 영주 관광 발전을 위한 조례, 수어 언어 조례, 장애인분들을 위한 조례,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조례, 맛집을 선정해서 영주 관광을 발전시키는 조례, 청년 정책 조례, 관광 스포츠 마케팅 조례들을 발의했습니다. 초등학교 강초등학교제 있는데요. 강초등학교의 횡단보도에 아이들을 건너줘야 되는 안전지킴이가 부족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조례를 발의해서 또 여러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책무 중에 5분 자유 발언이나 시정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주에서 한 달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정 질문 9건을 했습니다. 영주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영주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우리 지역의 교통 여건이 주차 여건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집행부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질문할 때 두 달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5분 자유 발언을 7건, 시정 질문을 9건 했습니다. 안동 MBC에서 얼마 전에 경상북도 지자체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 5분 발언을 과연 얼만큼 했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평균 2.5건에 그치는데 저 우충무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요점들을 7건, 9건 발의해가면서 여러분들을 대변하려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저를 위해서 한번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4년간 진짜 떳떳하고 진짜 당당하게 일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 일을 잘한다고, 다 일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하시지만 저 우충무는 내일 바로 의원을 시켜주셔도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지에 안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 때 그냥 허설품 공원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부영 아파트에 1600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살고 계신데 영주에는 물놀이장이 하나 없다 그러셨어요. 그때 아 물놀이장을 어떻게 만들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뜻이 맞고 열정이 맞고 거기에 대한 일할 욕심들이 있으면 당 상관없습니다. 찾아가고 붙잡고 그분의 도움으로 같이 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 열정은 제 가슴속에 있고 제 친구들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 열정들을 모아서 메타세콰이아 산책길 아파트 뒤편에 우범지역으로 있던 곳을 지금 시민들이 저렇게 잘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리부 사거리에 도리부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다른 아파트 계획들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산재한 문제들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 저 우충무를 시키시면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충무가 영주시의회에 들어가고 바뀐 문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충무는 이제 전업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에 아침 8시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근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저 우충무입니다. 의회에 저녁 11시, 12시까지 의회 의원실에 불이 켜지는 공부하는 의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 우충무입니다. 지방자치가 저희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와서 국회의원 의사당에 들어가고 10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밤새워 보좌관 없이 공부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한 정치를 저 우충무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두 가지 별명을 지었습니다.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두 번째, 제발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않은 시의원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집행부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까칠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기에 공보를 했는 이상현이라는 친구가 여기 앞에 있는데 상현아 형이 좀 편안한 시의원은 아니야? 그랬더니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까칠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에 계셨던 저희 선배 공무원님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많이 까칠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주십시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형님 공무원, 선배 공무원님들께 떳떳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배 공무원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 맞지만 영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릴 말씀도 많고 하지만 너무 장시간 말씀드리면 또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충무가 지난 4년간
일을 잘했다고 판단하시고 또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측무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측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측무 개인이 올바르게 일하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도 어설프게 일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뽑지 말아 주십시오.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우측무는 또 일할 겁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방동에서 시연을 한 우측무가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의 든든한 응원군이고 저의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고3, 고1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묻습니다. 아빠 왜 시의원이 될라 해요? 아빠 시의원 그만하면 안 돼요. 아빠, 아이들이 아빠를 우측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호범아, 승범아, 그 친구들이 아빠 보고 우측무 그 자식이라 그러든 우측무 그 놈이라 그러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빠 친구들은 정치인 보고 다 욕을 해요. 아빠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요, 없었어요. 제 아이들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합니다. 제 미래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욕먹지 않는 정치 하겠습니다. 바른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6월 1일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다시 4년을 뜰 제 마음과 제 두 발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겁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늘었는 거는 흰머리고 나빠졌는 거는 눈이라고 제가 요즘 얘기를 합니다. 흰머리가 갑자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백발이 진토되어도 영지를 위해서, 강을 위해서 우측무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연설이고 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진짜 열심히 뛸 겁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측무님은 열심히 했으니까 당선될 거예요. 주변의 후보님들이 얘기하세요. 우측무는 당선될 거니까 좀 찍어주세요. 우측무를 찍지 않으시면 우측무가 될 수 없고요. 우측무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우측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11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뛸 겁니다.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또다시 뛰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우측무에게 선택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측무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었습니다. 영주의 문제점을 위해 공부하는 방동 해결사 우측무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힘 한번 실어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무소속 시의원 후보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의장 후보님과 무소속 시의원분들의 후보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짜 다 바쁘실 거예요. 시장 후보자님들은 큰 범위의 선거를 하고 계시고 시의원 후보님들 각 지역구에 역할들을 하셔야 될 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감히 뭐 시장 후보님을 시의원 후보가 소개하려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멘토입니다. 무소속이라는 길을 같이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네 뜻은 어떤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도의원으로 계셨고 저는 지역구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서로 의논하고 협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 분입니다. 황병직 시장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천 23동의 유재하 시의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1, 2 하망동에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손종호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이 아까 제가 연설할 때보다 박수를 좀 더 크게 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전체 시의원 후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39살에 상망동 단산 부석 수능에 출마한 내 딸 아빠 이정석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아이 아빠인데 내 딸 아빠라 그래서 줘버렸습니다. 하나 더 놓을까 고민하다가 치웠습니다. 네. 저희 후보자들이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후보자들의 시민분들께 큰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절. 네, 무더운 날씨에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원 잊지 않고 고마움 잊지 않고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